자칭 고스펙 알바 킨타로의 두 번째 알바는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코가네시 시장 선거 사무실. 그는 돈 많은 지역 유지이며 야쿠자 보스를 겸직하고 있죠. 더러운 선거 전에 환멸을 느끼고 싶었으나 보스의 딸을 본 킨타로는 눌러앉기로 하는데 변태 새 킨타로 보스의 집에 가고 싶었지만 거리가 없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청소 아줌마를 대신해 저택 청소를 자원합니다. 고생한다. 하지만 그의 속셈을 깨뜨려 본 자가 있었으니 잘못하면 공구리 신발 신고 잠수 체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줍니다. 역시나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 킨타로는 변태 짓으로 욕구불만을 채워보는데 천사화도 같은 나오코는 더러운 욕망 덩어리에게 수건을 건네죠. 켄타로를 의식하지 않고 환복하는 나오코. 볼 건 다 보고 있는 킨타로는 순수한 나오코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나오코의 대신은 계속되고 더러운 놈은 수치심에 달아나죠. 다음 날 아주 우연히 길에서 만난 두 사람. 진지해지지 마라. 그날 밤 나오코를 찾아온 킨타로. 그녀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듯한데 신의 용서는 없습니다. 변태 새. 분모 일정의 다시산대요. 마지데 오시에테노 바카미타. 우레시. 우레시. 헌토 코이노니 요와이노네 오토코. 나오코조산. 나오코의 장난은 계속되고. 도저.大丈夫ですか? 이마이가. 여루와 오조산의 가정 교실. 나오코산의 반세. 그렇게 수업한다고? 도. 素晴らしいです. 자, 오늘은 ずっと これ 着てよ. 見てる見てる私の乳房私のお尻そういうそわそわした手だわあなたは私の手のひらの上で遊ばれるの私のおもちゃ 킨타로의 수첩을 발견한 나오코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기증을 일으키고 今日はこれで休んでもいいですか? 수첩을 확인한 나오코 나娘男をもてあそんでいると思っているが本当はかわいそうな子 パザコン少女 변태한테 동정받으니 열받죠? 킨타로 킨타로를 방으로 부른 나오코는 자신의 옷을 가위로 찢고 아다마 도시타 나오코 아타시노 후쿠 케이키잔데 됐네요. 부끄러워 한타 뭐 이와케시나사이 이노치고요 쓰레바이와 사 야마르노요. 나오코의 예상과는 다르게 찐따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려는 킨타로. 나니 오토산 보쿠와 나오코산오 우와이시테시만 どうして言い訳しなかったの?私をかばって、まさか。待って、やめて。悪いのは私なの。金太郎さんを責めないで。金ちゃん。もう少し早く助けに来てほしかった。勉強になったな。奴は一言も言い訳しなかった。ああいう男が一人欲しいな。
あなたの言う通りよ。今まで私は父親の影の中で生きてきたわ。でもこれからは違う。あなたという男を知ったから。金太郎さん、大江金太郎、25歳、世界をも救わない。이엔이는1995년 OVA로 발매된 골든보이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거 공개되려나?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